안녕하세요. 네, 올해 4월 8일 날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었고요. 교정학 관련해서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학 개론 올해의 출제 경향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생소한 이론 문제라든지 또 법령 문제도 약간 구석진 곳에서 자세한 사항을 또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시험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정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고 또 표준 점수제, 조정 점수로 점수를 환산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조정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이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 출제 비중을 보면 교정학 파트하고 형사정책 파트. 주로 평상시에는 이제 교정학 파트가 출제 비중이 좀 높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정학 11문제, 형사정책 9문제.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됐고요. 또 중요한 게 법령하고 이론이죠. 네. 법령에서 14문제. 역시 법령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이론에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특히 형사정책 관련된 이론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좀 많았고요. 법령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 지금 나책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1번. 형집행 법령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문장에서는 문서, 도화, 그리고 문예학술, 집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이때 집필 연구의 구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부담한다. 이게 틀렸죠? 교정 이 파트 형집행법에 있는 대부분의 법령에서 규정은 비용 부담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본인에게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필 연구의 구입 비용은 소장이 아니라 수용자 자신이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수용자가 예를 들면 집필을 위해서 노트라든지 뭐 볼펜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이건 예외적인 수단으로 국가가 집필 연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수용자의 지식함양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 녹화물을 비치하여 이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식함양이나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영상 녹화물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영상 녹화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소장은 수용자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 신청하신 분이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른, 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관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지식함양이라든지 교양습득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일한 예외 사유가 바로 유해 간행물인 경우에만 허가가 안 되는 것이고, 그거 외에는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3번 정답, 옳은 지문입니다. 4번. 4번은 이제 방송 편성 시간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루 8시간이 아니고요. 하루 6시간 이내입니다. 일일 6시간 이내. 이것도 이제 잘 출제되지 않던 지문이었는데, 이번에 출제가 됐죠. 하루 6시간 이내.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형집행 법령상 교도 간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력 행사에 관해서는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된 유형이고요. 1번이 답입니다. 1번을 보면, 교도 간의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계는 아닙니다. 위계라고 하는 건 속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뭐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도관을 속여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그 경우에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의 어떤
중대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 대신 위력이라고 하는 건 강제적인 힘을 가하여 이런 경우에는 그걸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장비, 뭐 교도봉이라든지 가스총 등 이런 것을 활용하는 강제력 행사가 필요하지만 위계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법령에서도 위력으로 직무집행 방해한 때 이렇게 돼 있지 위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강제력 행사와 관련해서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있고 수용자 이외의 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사유가 법령에 명시돼 있죠. 자, 머리 글자를 적어보면 도, 자, 위, 직, 손 아니고요. 수용자 이외의 자는 비슷한 순서대로 적어보면 도, 침, 위, 직, 손, 퇴 이렇게 됩니다. 자, 도주. 자살, 자해. 그리고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때 직무방해, 손괴, 안전. 그리고 수용자 이외의자는 나머지 여기 도주, 이거 똑같죠? 그 대신 요거는 침. 외부인이 수용자 이외의자가 규정시설에 침입하려고 한 때, 침입하는 때. 요거는 또 위해를 가한 때 직무방해, 손괴, 요거는 퇴거 요구에 불응한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자에 대해서 수용자 이외의자와 다른 점은 요거 뭐 자살 자해를 시도한다든지 안전 질서를 해한다든지 요두 가지가 다르고요. 수용자 이외의자는 침입하는 때 퇴거 불응 요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보통 이런 식으로 머리 글자로 많이 암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요 1번 지문과 관련해서는 직무 방해인데 이게 바로 위계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직무 방해. 요겁니다. 요거를 위계를 포함시켜서 틀린 질문을 냈고요. 정답입니다.